네, 안녕하세요. 레플컴TV입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요 축구화가, 팬텀 GT2입니다. 2이고, GT2는 제가 오늘 처음 보는 건데요. 원래 이제 저희가 작년에 그 GT의 AG 제품, 엘리트 AG 제품을,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차 리뷰까지 한 적이 있어서. 요번에 이제 나이키가 GT2를 냈기 때문에, 1과 2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요런 것도 좀 비교를 해보면서, 나이키 축구화에 대한 최근, 동향, 이런 걸 조금, 보고자 하는데, 색깔은 예쁘죠. 색깔은, 오렌지색이, 이미지상으로 볼 때는 지금 실제로, 이 카메라상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는 느낌은 되게 예쁩니다. 신발 자체는. 예쁘고, 또 이제 엘리트 제품이 에이지 제품이고, 나이키 에이지의 요, GT에 들어가는 이 스터드는 좀 특이하죠. 그니까, 작년에도 그랬었었는데, 베이퍼랑 그 다음에 TM4에 들어간 스터드, 에이지 스터드랑 다르게 소재도 좀 다르고 TPU 소재로 조금 다른 소재도 있고 하여간 조금 이제 다른 제품인데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축구화, 제가 갖고 있는 축구화가 몇 킬로 정도 되는지를 잘 몰라서 정리를 좀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그 정리를 10여 년 이상 그 축구화를 방치를 해놨기 때문에 방치를 해놓은 이유는 뭐 제 축구화가 수집품 대부분이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집이 아니라 고향 집에 고향 집 창고에 보관이 돼 있다가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신발을 다 이 제가 있는 사무실 이런 사무실 공간으로 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축구화가 부산 고향 집의 창고 그 다음에 저희 그 처갓집에 있는 방 한 칸 그리고 여기 사무실에 여기 뒤에 보이는 뭐 요 정도로 지금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보관되어 있던 거를 하나에 합쳤는데 한 200켤레 정도 되는 시점까지는 제가 그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200켤레 100몇십켤레 이때는 뭐 200켤레 정도까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한 200켤레 정도 되는 때였던 것 같은데 뭐 감으로는 한 150켤레 뭐 그 정도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실제로 이제 그것보다 많았던 건데 그때까지는 리스트업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레플리카도 리스트업을 해서 2002년, 3년경, 뭐, 이때, 제가 이제 이 축구 레플리카 판매를 시작을 하는 시점에, 대강, 레플리카 리스트가 그 2002년 기준으로 거의 한 1,500불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리스트업을 다 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갖고 왔었었어요. 근데, 이제 축구가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예전에 제가 뭐를 샀는지를, 뭐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다 요번에 이제 세 군데 있던 거를 이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제 사무실로 다 모아서 비로소 이제 카운트를 지난주에 했던 거거든요.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카운트를 했는데 이제 총 제가 올해 한 449족 한 450켤레 정도를 수집을 한 걸로. 근데 그 중에서 나이키 제품이 74켤레입니다. 74켤레. 나이키 브랜드 하나만. 그리고 나이키 축구화의 74켤레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는 역시 95년 6년경에 나온 TM4 프리미어가 갖고 있는 걸로는 제일 오래된 거고, 실제 사용을 나이키 축구화를 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이었으니까 81년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1981년, 겨울. 네, 이제, 나이키 축구화를 처음으로. 그 당시에는 국내 정식으로 나이키가 판매가 되는 시절이 아니었고, 했는데, 이제 우연찮게 미군 부대에서 나온 제품을.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최근에 나이키가 만들었던 1972 모델인가? 최초 축구화 모델. 그 모델과 비슷해요. 뭐, 그 당시에 이제, 대부분의 축구화들이, 뭐, 그 정도 형태를 유지하던 시절이어서, 그렇긴 한데, 하여간,
그 시점 정도에 나이키 축구화를 처음 신어봤었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축구화가 좋다, 안 좋다, 이런 잘 모르죠. 발이 불편해도 뭐, 그 어린 나이, 고등학교 뭐 이럴 때는 사실은 뭐 무슨 축구를 신어도 다 축구를 잘하죠. 발이 붙어 다니고 뭐 그런 시절이니까. 뭐 축구가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게 사실 크게 뭐, 감이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어봐서 좋은 건 역시 아식스 샤페 모델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발이 제일 잘 맞았고, 뭐, 제 건, 뭐, 저는 이제 그런 살동이 없으니까, 이제, 친구나, 이런 거, 친구 거 신어보면, 그랬었었고, 아디다스도 아주 최고가 모델들은 뭐, 들어오던 시절이 아니어서, 되게 이제, 고등학교 선수들이 사실 그런 모델, 아주 비싼 모델을 살 때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제일 좋은지도 모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 뭐, 축구 잡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이제, 이런 모델이 있다, 이런 모델이 있다 하는 건 아는 정도니까, 대학교 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코파 문디알 같은 거를 사고 뭐 이제 하긴 했지만 푸마에서 그 당시 축구가 나올 때도 제 기억으로는 뭐 최고 고급 모델은 아닌데 그것보다 조금 아래 모델인데도 가죽의 종류는 뭔지 이런 거 몰랐었어요. 근데 캥거루 가죽이냐 소 가죽이냐 이런 거 모르고 그냥 괜찮은 모델 적당하게 부드럽고 이러니까 뭐 사서 신고 이러던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나이키를 뭐 아무 생각 없이 81년에 신었던 이후로 이제 96년 경에 이제 TMF 프리미어를 신었고, 70년 킬레 중에서 사실 신은 제품이 늘 말씀드리자면 나이키가 별로 그 많은 축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별로 신지를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TMF 말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매치 머큐리얼, 그 다음에 이제 토탈 90 이런 시리즈 팔이 잘 안 맞았었어요. 인조 가죽으로 넘어가고 나서 신발들 대부분이 제 족형과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양 사람들의 칼발에 맞춰져 있다 이런 것보다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 발에 맞진 않는 거다. 이게 이제 서양인 발에 맞는 모양이다 하는 생각은 이제 갖고 있었으니까 쉽게 맞는 제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신었는데 70킬레 중에서 뭐 그동안 사용하다 신고 버렸던 거 치면 한 80킬레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양이면 사실은 나이키가 70년대 초, 이후에 본격적으로, 94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축구 비즈니스를 전개를 한 이후에 웬만한 제품들은 이제 다 본 셈이죠. 다 봐왔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이 GT2를 보면서 지금 이 GT2 본격 리뷰 이런 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게, GT1과 사실 크게 다른 게 없어요. GT1과. 다른 게 없이, 지금 제가 이제 리뷰, 이 GT2에 대한 리뷰 겸, 최근에 나이키 축구화에 대한 제 소감인데, 그게 이제 플라이니트에 대한 리뷰를, 소재에 대한 그 회의감, 이런 것들 때문에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었는데, 뭐 이 제품도 플라이니트죠. 기본적으로 플라이니트.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나이키 축구화가 TMF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하이퍼라는 이름이 들어간 제품도 나오고 뭐 큐리얼 이름을 갖고 있는 제품도 나오고 뭐 마지스타 같은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종류의 제품들이 나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나이키 축구화가 다른 브랜드보다 훨씬 지금 앞서 있는 이 축구계 리딩 브랜드. 그러니까 과거에 아디다스가 1940년, 50년대부터 그 다음에 90년대까지 누렸던 2000년까지라도 해도 뭐 되겠죠. 누렸던 그러한 리딩 브랜드에서 역할이 나이키로 넘어와 있는 상황인데 의외로 제가 느끼기에는 나이키 축구화가, 그러니까 플라이니트 때도 말씀드렸지만 큰 변화가 없어요. 큰 변화가 없다고 하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 느끼는 거냐면 아디다스 축구화 같은 경우에는 뭐 프레테가 아디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레테가 나오고 나서 이제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될 때 기본적으로 캥거루 가죽이 그 다음에 뭐 고무 러버 이 패턴이 하나의 나이키, 아디다스의 프레테 상징으로 계속 이제 그 기본 설계가 되면서 그 라인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에서는 뭐, 다양한 형태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 뭐, 7406도 나오고, 뭐, 아디퓨어도 나오고, 뭐, 아디프로도 나오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뭐 니트로 차지 같은 제품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F50 같은 제품들도 나와서 이제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예를 들면 아디다스 제품이 프레트가 2년 주기로 바뀔 당시 대부분의 축구화들의 주기가 2년으로 바뀔 당시는 어쨌든 간에 그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뭔가 좀 그래도 참신한 감들이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매니아에서 뭐 그러니까 엑셀레이터에서 프리시즌으로 넘어가 프리시즌에서 그 다음에 매니아로 넘어가면 그게 뭐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큰 변화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소소한 변화들이 주는 느낌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래도 포스드인지 파우스 오브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리셀까지 오고 하면서 아, 인조가조로도 이제 만드는구나 하는 정도로 막 오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변화들이 느끼는데 의외로 나이키는 토탈 90 시리즈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머큐리얼이 메시 머큐리얼 뭐 머큐리얼 슈퍼플라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과정을 쭉 보면서 초기의 첫 번째 모델 그러니까 머큐리얼의 첫 번째 모델이나 아니면 토탈 90의 첫 번째 모델은 그 자체로 혁명적이다 혁신적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버전이 이제 1, 2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 TM4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그 변화가 사실 크게 변화됐다는 느낌을 받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뭐 예를 들면 머큐리얼 2, 3까지 사다가 그 다음부터는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제품들을 다 꺼내놓고 봐도 디자인의 예를 들면 패턴에 약간 변화가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느끼는 거는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퍼 소재가 인조 가죽이라는 기본 틀에서 그게 KNG10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뭐 테이진으로 가고 요 플라이니트까지 오는 그러니까 2000년 기준으로 따지면 98년 정도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이제 한 30년 정도 됐나요? 그 정도 20년 조금 넘었나? 20년 정도 되는 기간의 변화 25년 98년 기준 2022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변화치고는 생각보다 변화가 많지가 않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 제품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그 플라이니트 축구화에 나이키의 플라이니트의 한계를 얘기를 할 때 지금 플라이니트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 나서 거의 한 8년 가까이 나이키가 지금 그 소재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요 다음에 이제 올해 만약에 어떤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가 된다 그러면 과연 그게 이제 기본 틀에서 크게 벗어날까 GT3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베이퍼 15가 나오고 그 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제품의 GT2는 GT1과 비교를 하게 되면 텍스처의 변화, 제너레이티브 텍스처라고 불리는 이 어퍼 표면에 있는 미세한 무늬, 그러니까 그 무늬가 여기에서는 일자 형태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서는 화살표 모양, 그러니까 쉐브론 모양이죠. 쉽게 말하면 쉐브론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소재는 어떠냐? 소재는 기본적으로 플라이니트는 동일해요. 두 제너레이티브 텍스처의 무늬가 텍스처 무늬가 바뀐 것뿐이고 아웃솔은 뭐 똑같죠. 오픈 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아웃솔 플레이트 인조 스터드 뭐 이제 이런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플라이니트가 들어가 있는 밴드가 또 들어가 있는 똑같고 여기 때는 이제 나이키라고 여기 적혀 있으면 여기는 플라이니트라고 이제 글씨가 적혀 있고 뒤쪽에 이렇게 보면 여기는 팬텀 GT라고 원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비해서 여기서는 이제 팬텀 GT의 로고 그 다음에 요 뒤쪽에 힐 쪽을 이렇게 마감하는 형태가 조금 바뀌어 있고 근데 옆으로 오게 되면 이쪽이 힐을 감싸는 이 저 뭐죠 텍스처 처리 그 천 같은 건데 일종의 그것도 이렇게 본딩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고 여기에는 그게 이제 없어져 버렸고 2에서는 2에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매끈해지고
그다음 여기에 이제 ACC 로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그 정도. 여기는 ACC 로우가 이쪽에 들어가 있었군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 뭐 나이키 로고를 처리하는 방식도 옆에 사실 소재에는 약간 이 표면 처리를 좀 다르게 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되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만져봐도 그렇고 뭐. 근데 이게 이제 2라는 거죠. 나이키가 팬텀을 내기 전에 베놈이랑 비전이라는 두 가지 모델이 나왔었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축구화를 수집하시는 분들은 베놈하고 비전은 사놓으셔야 돼요. 왜냐? 모델이 1년만 사용이 되고 단종이 된 모델이기 때문에 베놈은 한 번 더 나왔네? 비전이 당전되고 하여간 그 제품은 단종이 그렇게 빠르게 된 제품들은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구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수집을 하는 사람들은 비전 같은 거나 베놈은 오래 가진 않았기 때문에 모델 자체가 이런 GT라는 이런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은 사실 수집하는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희귀 모델이 됩니다. 그런 모델들은. 그래서 축구화 조금 수집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뭐 아무거나 있는 거면 GT든 GT전 어떤 베놈이나 비전은 하나씩 사놓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이제 안쪽이나 뭐 그 다음에 그 뭐죠 인솔하고 그 다음에 미드솔 플레이트 이런 거는 다 똑같아요. 두 가지 제품이 텍스처만 바뀌었고. 그러면 굳이 GT2라는 이름을 다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물론 이제 이런 소소한 변화들은 지금 품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긴 하는데 곧 요 제품에 이어서 저희가 리뷰를 나중에 해보긴 하겠지만 퓨처 이제 1.3 버전 뭐 1.4 버전 뭐 이렇게 울트라의 1.3 버전 뭐 이런 식으로 1.4 버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제품의 전 제품과 비교를 해서 어떠냐. 근데 울트라만 하더라도 지금 1.4가 나오고 뭐 아니면 뭐 퓨처인 경우 1.3이 나오고 하는데 문제는 2년 단위 주기로 가정을 하더라도 그 변화가 너무 적고 울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울트라도 첫 번째 모델하고 그 다음에 1.2, 3 가는 에서는 지금 3, 4에서 조금 이제 거의 같아져서 소재상으로 변화가 약간 이제 느껴질 정도, 육안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정도인데 이 텍스처의 변화라는 거, 그냥 여기 일자형에서 여기 그 마름먹고, 아니 뭐 화살표 방향, 화살표처럼 생긴 이 쉐브론으로의 변화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고 기능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이키 ACC라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허구에 가까운 거죠. 이게 올 컨디션 컨트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올 컨디션 컨트롤. 근데 올 컨디션 컨트롤이라는 게 이제 뭐 날도 덥거나 춥거나 뭐 젖었거나 운동장에 눈이 왔거나 뭐 어떤 형태 그라운드 상태가 어떻거나 볼 표면이 어떻거나 하여간 뭐죠? 올 컨디션 모든 상태에서 컨트롤이 잘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여기 이런 천에 이런 그 니트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가죽에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인조 가죽에도 해당이 되고 니트에도 다 해당이 되죠. 그러면 소재가 다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냐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나이키 쪽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소재가 다 다른데 소재의 표면도 다르고 어떻게 해서 그러면 ACC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GT에 있는 이 표면 이 전체 표면 어퍼에 그 다음에 TMF 천연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 어퍼에 있는 표면 머큐리얼 베이퍼에서 보여주는 플라이니트 표면에서 ACC가 각각 동일한 정도의 볼 컨트롤성을 동시에 다 갖추어지게 하느냐 소재에 따라서 그게 아니라 그러면 ACC가 객관적으로 어떠한 정도의 볼 컨트롤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에 해당이 되는 거냐 아니면 ACC가 사실은 컨셉상으로만 존재하는 거고 실제 하지 않는 기능이냐 하는 문제가 따르는 거죠. 왜냐? 소재가 다 다른데 동일한 그립성을 발생시킨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이키가 만들어서 소재 병역의 캥거루 가죽이든 뭐 인조 가죽 니트로 만들었던 모든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성능이 다 똑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 소재를 뭘로 만들었던 그 표면상에 있는 코팅 처리 방식이나 그런 것들로 만약에 ACC가 정의가 된다고 하면 모든 데서서 동일한 컨트롤성이 나올 정도의 코팅 처리라 그러면 그 코팅 처리가 모든 제품에 다 동일하게 다 되어 있으니까 결국 동일한 성능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굳이 사일로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런 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선은 이 ACC라는 것 자체가 이 어프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넌센스긴 해요. 근데 이거를 아직도 개념을 포기를 안 하고 계속 끌고 가는데 그것도 저는 불만이에요. 나이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만이 많으냐? 저희 리뷰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시겠죠. 저 양반은 왜 나이키에 대해서 저렇게 불만이 많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허구화된 개념, 거의 픽션에 가까운 개념들이 계속해서 축구화의 마케팅에 동원이 되고 있다. 제품의 실제 성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게 이제 중요한 요소다. 저희가 이 나이키를 계속 지적하는. 1에서 2가 나오는 시간이 1년이 걸렸죠. 1년이 걸렸는데, 1년 동안의 변화는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여기에 지금 보이는 회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 회색선. 이 화면상에 흰색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회색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도 회색선이 있긴 한데, 여기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거는 그냥 무늬예요. 회색 무늬고, 여기는 약간의 굴곡이 만들어져 있긴 해요. 이쪽 양쪽은. 근데 이거는 여기서는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볼 수 없는 건데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약간의 굴곡인데 이 굴곡이라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엠보싱을 찍어놓은 거예요. 엠보싱을. 그러니까 무슨 프릭을 만드는, 그러니까 마찰을 증가시키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도 아니고 여기에 어퍼 표면에 있는 이 쉐브론의 그 텍스처 그냥 비슷하게 그냥 엠보싱을 찍어 놓은 거예요. 엠보싱을 찍는다는 거는 어떤 틀에다가 열을 가해서 그 형태 무늬를 만들어서 모양을 만드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새로울 게 없이 2가 지금 나온 거죠. 자동차에서 비교하면 가끔 제가 비교를 하는 거지만 풀체인지가 있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외국 브랜드들은 모델의 풀체인지다 그러면 6년, 7년 주기고 중간에 한 3년 정도 주기로 페이스리프트가 이루어지죠. 페이스리프트라는 거는 얼굴을 말 그대로 얼굴을 약간 그 변화를 주는 정도. 그러니까 마이너 체인지죠. 굉장히 마이너한 체인지인데 이거는 이제 축구화에서 그 페이스리프트 개념이 적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1년 단위로. 그러니까 그럼 2, 1을 이 상태로 2년을 끌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신제품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소소한 변화, 정말 눈에 띄게 적은 변화, 여기에 있는 빨간색 이런 거는 전부 그냥 무늬입니다. 이런 거는 다 무늬예요. 디자인 요소 아무런 차이가 없는 다른 면, 여기 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무늬예요. 이거가 뭘 의미하느냐 하는 거죠. TM4는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9엘리트를 신고 한 시간 정도 큰 게임을 치렀는데, TM4인 경우에 지금 6, 7, 8, 9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핏감들이 이제 제품들마다 사실 조금씩 다르죠. 어퍼의 형태도 다르고 이제 하기 때문에 다른데 GT 이전에 팬텀 그 다음에 이제 비전 베놈 뭐 팬텀 비전 이런 제품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1년 정도에서 그냥 폐기가 되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제품으로 넘어왔다. 두 제품 사이에는 말씀드렸지만 어퍼 텍스처의 무늬가 달라진 것 말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착화감이 다를 게 없죠. 착화감이 전혀 다를 게 없는데 나이키가 GT3가 나올 때
그러면 과연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냐? 지금 현재. GT의 기본 컨셉은 너무 명확합니다. 그건 이제 명확한데, 이 명확함은 머큐리얼 베이퍼와도 거의 동일해요. 왜냐하면 소재는 플라이니트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고 아웃솔 플레이트도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FG 타입이다 아니면 AG 타입이라고 나올 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그 오픈 스페이스로 되어 있는 이 TPU를 사용한 이 아웃솔이 다음 버전에서는 디자인상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지만 TPU란 소재 자체는 변화가 없을 것이고 아니면 이 GT의 후속 모델에서는 이제 그 TM4나 아니면 머큐리얼에 들어간 에이지 스터드가 채용이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그거는 이 제품의 기본적인 특징, 그러니까 이런 형태, 여기를 오픈 형태로 이렇게 놔두는, 오픈 스페이스로 두는 이러한 아웃솔 플레이트를 채용을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 이 소재 어떻게 갈 것이냐는 게 결정이 날 것 같은데, GT1에서 GT2로 넘어왔을 때의 변화가 단순 무늬 변화다. 그러면 GT3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냐? 지금 나이키는 TM4-9에서 10으로 넘어가야 되고, GT2에서 3로 넘어가야 되고, 머큐리얼 베이퍼는 15로 넘어가야 되고, 그 세 가지의 새로운 스타일러가 완전히 새롭게 추가되지 않는 이상에는, 크다란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언제 느꼈냐면, 머큐리얼이 처음 나왔을 때, 1번부터 시작되는 머큐리얼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매치 머큐리얼이 나오고, 뭘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게, 아, 이게 변화가 별로 없구나.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모델이나 올해 나온 모델이나 큰 차이가 없으니까 굳이 살 필요가 없겠다 하는 식으로, 어느 시점부터 넘어갔는데, 곰곰이 생각해서 지금 GT2를 보면, 그때 내 생각이 안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드는 거예요. 나이키가 생각보다 축구화를 잘 못 만든다 하는 느낌이 여전히. 한 소재를 가지고, 플라이니트라는 소재를 가지고 지금 8년째 막 이런 식으로 울고먹는다. 이 울고먹는다는 표정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화제가 됐던 제품이 뭐였죠? 그 전 세계 천정 나왔던 게 그 에어준백이 들어가 있는 울트라였나요? 머큐리얼 뭐 울트라. 그 제품을 보면서 느낀 소감은 뭐냐? 디자인도 사실은 별로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제품의 디자인도 별로고 기술적으로도 별로. 스터드의 모양이 특이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축구화의 최적의 스터드의 형태인지도 모르겠고 우선은 그 다음에 에어준백을 넣어서 리스폰스를 강화시킨다. 리턴 에너지를. 그러니까 쿠셔닝이 아니에요. 쿠셔닝이라고 하면 축구화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폰스 아니면 리터닝 에너지를 극대화시킨 쪽으로 추구가 됐다. 근데 사실은 그런 리터닝 에너지에 최적화된 모델을 찾으려고 그러면 사실 카본을 넣는 게 맞죠. 카본에 맞는 거. 아니면 뭐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에 여기에 있는 여기 쉔크 강성을 강화시키는 게 맞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그 이 아웃솔 플레이트 이 탄성만 하더라도 리터닝 에너지는 뭐 인조 천원에서 이 정도만 되도록 넉넉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줌백을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고스트나 스피드 플로에 들어가 있는 카본이 합 사이즈로 전족부 쪽에만 들어가 있는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리터닝 에너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FG가 아니면 나머지 FG에서 쓸모가 없으니까 바닥 자체가 딱딱한 구조인데, 그러니까 FG를 제외한 나머지 AG나 그다음에 HG 같은 게 하드그라운드용은 기본적으로 지면 자체가 딱딱하기 때문에 카본을 쓰게 되면 오히려 발이 엄청나게 피곤해지죠.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 뭐 그 FG를 우리나라에서 인조계전에서 사용한다.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사실은 정말 축구가 돼서 모르는 거죠 아무런. 그러니까 리터닝 에너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우에 딱딱한 정도가 되면 발의 피로도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어떤 축구화가 그런 것들을 축구를 한다. 그리고 누구 외국 선수가 신고 나오니까 나도 신으면 좋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신발을 신는다 이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발은 말대로 불편하고 그 축구화의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라운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축구화를 100% 활용할 수도 없고
그 상태를 브랜드 쪽에서 전달되는 이미지, 마케팅 이미지가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한 불편함 이 정도는 참을만하다. 그 느끼고 그 브랜드 쪽에서 전해준 뭐 줌백의 느낌이 좋다, 뭐하다 이런 것들만 머릿속에 강화되는 거예요. 90분 동안 경기, 그 신발을 신고 내가 어떤 경기를 펼치고 어떤 볼 컨트롤이 이루어졌나는 거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물론 볼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이 축구가 좌우하는 건 아니라 그 개인의 기술이 좌우하지만 그래도 어떠한 기술이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을 100% 발휘시키고 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발은 편해야 돼요. 최소한. 그러니까 축구화를 저희가 리뷰를 할 때 가장 초점에 두는 게 뭐냐면 축구화에 무슨 텍스처가 있고 그 다음 플라이니트가 사용이 됐고 텍스처가 사용됐다는 게 축구화의 어떤 기능을 설명해 주지는 못해요. 플라이니트가 사용됐다 그래서 플라이니트라는 천이 축구 경기에서 어떤 도움이 되느냐를 그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못해요. 입증해 줄 수도 없고. 그 다음 카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설명할 거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발에 직접적으로 발을 움직이게 하는 요소에서는 이 아웃솔 플랫 예를 들면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끔 비유를 드는 게 자동차 타이어인데 첨단 장치로 다 만들어져 있는 자동차는 타이어 고무 타이어 고무가 배합되어 있는 타이어 4개에 의해서 지면을 떠 있는 형태예요. 나머지는 타이어를 굴려주는데 그 타이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뭐 자동차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예를 들면 전자장비나 뭐 내비게이션이나 무슨 뭐 저 블랙박스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 장치니까 전기차를 생각해보면 되죠. 전기차는 굉장히 단순하죠. 엔진이 없는 형태의 전기 배터리로부터 직접적으로 바퀴 4개의 바퀴에 그 전기를 전달해서 바퀴를 구동하는 방식이니까 그런 방식이 되게 되면 결국 궁극적으로 굉장히 타이어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실제로는 뭐 타이어와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엑스람이라 그러나 연결시키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열을 제어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고급 기술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하여간 그 타이어가 중요하듯이 축구화인 경우에는 아웃솔 플레이트가 어떤 상태 그라운드에서 내가 사용을 하느냐 거기에 어떤 최적화된 이 아웃솔과 스터드를 내가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발의 피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발이 피로하든지 아프지 않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선수의 플레이에 영향을 미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발의 무게가 선수의 영향을 미친다든지 신발의 텍스처라든지 신발의 폼팟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이 미치는 게 아니라 경기력에 그러니까 저희 리뷰 초점들이 되게 어떻게 맞춰지느냐 하면 결국에는 발이 편한 게 우선이다. 첫 번째는 그리고 사이즈가 잘 맞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보면 축구화를 선택을 할 때 제대로 된 사이즈를 선택을 하는 것조차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다 이거죠.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이 사이즈 반업 반다운이라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데 대개 그런 경우에는 발볼이 좁기 때문에 사이즈 업하는 경우가 많고 신었더니 본인이 신는 것보다 좀 작다고 느끼니까 이제 다운을 하는 경우죠. 근데 반업 반 자체라는 말은 이제 원래 성립할 수 없는 말이니까 그거는 이제 .5라는 예를 들면 UK나 USA 그 다음에 이제 EU 사이즈 이런 데서 사용되는 점에 해당되는 개념 그거를 하프라고 지금 보는 건데 하프 앤 뭐 이렇게 되니까 세븐 앤 뭐 하프 이런 말 때문에 지금 하프는 실질적으로는 그 하프가 하나의 사이즈니까 그런 개념조차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정착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 축구화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서 그러니까 이 플레이트나 그라운드 형태에 따른 적절한 사용에 대한 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어쨌든 간에 그라운드 상황에 맞는 축구화를 선택을 해라. 두 번째는 사이즈를 잘 맞춰서 신어라. 그러면 일단은 편해진다. 그리고 그렇게 편해지고 나면 축구가 잘 되거나 편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사이즈 발 이런 제품을 딱 신었는데 아니면 퓨처지를 신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겪는 경우지만 발볼이 타이트하다 이거죠. 발이 볼이 넓어서 발이 볼이 넓어서 타이트하니까 원래 내가 255도를 신는다. 근데 나 TM4는 내 255를 신는데 이걸 신어봤더니 255가 TM4보다 훨씬 더 타이트해. 아 이게 발 저릴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걸 안 사는 게 아니라 사이즈를 한 치수 크게 가죠. 발볼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가고 내리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 볼은 맞췄는데 길이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발 길이에 딱 맞아야지 터치감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건데 많은 경우에 발끝의 길이가 중요하고 얼마 남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 딱 맞는 게 중요하냐 이런 것들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볼, 그 킥을 하거나 할 때 이 발 앞쪽에 공간이 있거나 하게 되면 볼에 직접적인 터치감이 저해가 되거나 아니면 많이 커지면 발이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신발과 발의 일체감, 싹스핏이라든지 우리가 얘기하고 이 나이키 축구화 위쪽으로 목이 목할락 올라있는 DF 모델들을 가지고 양말 싹스핏이다. 근본 형태로. 그리고 발목을 잘 잡아준다. 발목을 잘 잡아주면 뭐예요? 신발이 들어가서 안 맞아서 움직이는데. 발목만 여기만 잡아주고 있으면 발이 안 움직이나요? 이게 밴드인데. 밴드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워낙 보편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되게 이 황당하다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뭐 고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일반 이 축구화 유저들이 본인이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든 뭐 그것들은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저희가 뭐 이런 걸 하라 저런 걸 하라 뭐 얘기를 아무리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실감 못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최소한 브랜드 쪽에서 이제 나이키 이 축구화를 오랫동안 봐온 거라는 지금 나이키가 하고 있는 축구화를 만드는 기술이 과거의 초창기에 몬테벨로나에서 축구화를 생산을 할 때 이탈리안, 지금도 몬테벨로나는 그대로 유지가 되긴 하죠. 유지가 되는데 초기에 그 만들던 기술들, 기초 기술들에서 기술적인 진보가 더 있었었냐 하는 점이에요. 아디다스는 어쨌든 뭐 스피드 플로우나 고스티드나 이런 걸 보면 어퍼 소재의 변화는 계속해서 어떤 특징 사이로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푸마만 하더라도 지금 퓨처나 울트라 이런 모델에서 전혀 다른 컨셉으로 지금 그 전에 예를 들면 퓨처와 지금 현재 네이마르 이후에 퓨처지는 이 소재상으로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 이제 소재상 달라지긴 했지만 이 소재로 넘어왔죠 지금. 중간에 밴드가 들어가 있는 부분만 달라지는 거. 그러나 울트라 같은 경우는 매트릭스, 푸마 같은 경우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가 특이한 게 자기들이 아예 대놓고 프랑스의 어떤 특정 회사가 만든 인조가죽을 우리가 갖다 쓴다 하는 걸 공개적으로 하니까 그 과거에 이제 나이키의 테이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뭐 그 푸마 축구화가 푸마는 예전부터 그런 걸 했었었어요. 그 푸마 킹을 만들 때 우리 피타드 가죽을 사용한다. 영국 그 피타드사의 가죽을.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그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이런 쪽에서는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하고 미즈노도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지만 어느 회사의 캥거루 가죽을 우리가 사용한다 이런 얘기는 밝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밝혀지는 순간 그 제품의 품질의 등급, 방수성, 그 다음에 인장 강도성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품질의 제품을 쓰고 있다는 걸 밝히진 않아요. 다만 그냥 프리미엄 캥거루 가죽이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소가죽이든 뭐든 굉장히 그 가죽을 가공하는 그 형태에 따라서 가죽의 품질과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요소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딱 배제가 되고 우리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만 간다 이거죠. 지금 나이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똑같은 모델이 이렇게 무늬가 막 들어가고 나면 더 새롭고 보이고 디자인적으로 예뻐지어서 축구가 더 예뻐졌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 아,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을 받는다 이거죠.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이 되고 GT3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뭔가 다른 변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과연 기존에 지금 이 가고 있는 컨셉에서 달라지는 지금 가고 있는 컨셉이라는 게 뭐냐면 신발 안쪽에 패딩이 없어요. 머큐럴도 마찬가지로 패딩이 없어요. TM4도 사실상 패딩을 포기하고 대신 선택한 게 뭐였냐면 폼팟이에요. 부분적인 폼팟 체형. 그러니까 천연 캥거루에서는 아예 우리가 그걸 빼기 힘들었다 이렇게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 어퍼에 패딩이 없어졌기 때문에 얇아졌기 때문에 볼 터치감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퍼가 얇으면 얇을수록 맨발의 감각에 맨발에 더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만 본다 그러면 당연히 맨발에 가까워지죠. 근데 맨발에 가까워졌다고 하는 게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가? 그러니까 축구화가 패딩을 사용을 한 이유는 역시 발을 보호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발을 보호해줄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형태가 되면 신발의 무게를 줄이는 데는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트레치성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발에 밀착시키는 데는 효과적이긴 하지만 밀착의 정도가 사람에 따라서 피를 안 통하게 해서 발을 저림 현상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어퍼 소재가 계속 사용되는 게 맞느냐 이런 텅이 지금 같은 소재라고 하더라도 이 텅 자체를 분리형 시켜버리면 이 신발의 착화감이나 느낌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보명성도 증가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큐리얼과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다음 TM4도 사실은 밴드를 굉장히 느슨한 형태로 메쉬 밴드로 만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밴드 타입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제품 팬텀 DT만 하더라도 밴드 이 지금 밴드를 가운데 없어버리고 텅을 그대로 두거나 그 다음에 TM4도 텅을 그대로 두거나 머큐리얼 베이퍼를 텅을 그대로 두게 되면 지금과 전혀 다른 착화감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기 편의성이 증가된다. 왜냐 우선은 발저림에서부터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밴드에서 강압적으로 조이는 것들을 전부 다 해체시켜버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타이트함을 유지할 것이냐를 내 스스로 끈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걸 하게 되면 그 신발의 사용 편의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최근에 공개되는 뭐 GT3 이런 거를 보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어퍼의 텍스처에 어떤 무늬의 변화를 준다. 그런 거는 예상이 되는 거지만 이 아웃솔 플레이트도 FG상에서는 어떠한 변화에 디자인상의 변화를 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사용되는 게 페박스 아니면 TPU 일반적인 우레탄 서버 플라스틱인 거죠. 그런 유가 사용되는 건 큰 변화가 없다. 그럼 사실 큰 변화가 없다고 봐야 돼요. GT3에서도 베이퍼 15도 마찬가지. 지금 베이퍼 15가 과연 플라이 프린트 기술을 사용하는데 그 플라이 프린트 기술의 일부가 지금 요번에 새로 나온 울트라, 머큐리얼 울트라였나요? 거기에 사용돼서 2년 전에, 그러니까 22년이 아니라 2020년에 플라이 프린트의 디자인의 제품을 한시적으로 출시했던 적이 있죠. 그때 사용됐던 기술을 기준으로 해서 베이퍼를 낸다, 아니면 베이퍼 후속이 그걸로 나올지, 아니면 베이퍼에서 새로운 그 파생 모델로 지금처럼 뭐 울트라 뭔가를 해서 낸다 하더라도 지금 그 자체 어퍼 자체가 사실은 지금 나오고 있는 머큐리얼보다 큰 차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줌백을 넣은 거 말고는. 근데 줌백을 넣는 것 자체가 과연 축구가 이상적인 형태냐 말씀드렸지만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지만 제가 갖고 있는 90년대 중후반에 나왔던 나이키 에어리오줌 그 다음에 뭐 토탈 레오줌 이런 것들이 그 줌백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98년 2000년 이때 나왔었으니까 이미 그게 풀레인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리스폰스의 리터닝 에너지를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도 에어줌백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를 쿠셔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리터닝 에너지의 형태를 볼 것이냐 하는 문제만 남는 거지 실제로 에어줌백이 들어갔다고 해서 축구하에 이 아웃솔 플레이트 이상의 탄성을 줌백이 다 자랑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플라스틱 강도의 이 탄성을 줌백이 달성할 수 없어요. 그 줌백에 에어가 들어가 있는 챔버가 이것보다 더 강한 탄성 그 만들어내느냐 거기에 에어의 어떤 그 뭐죠 그 저 뭐 뭐 그 아트 그 뭐 탄소를 집어넣든 뭐 수소를 집어넣든 뭐 어떤 줌백 안쪽에 뭐를 집어넣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 공기를 집어넣는지. 챔버 자체, 그 챔버를, 그러니까 예전 과거에 아시겠지만, 나이키 에어는 국내에서 에어가 터지는 문제 때문에, 뭐, 그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인데, 끊임없이 문제가 됐는데, 결국에는 그 챔버의 소재의 두께나 이런 것들이 문제였던 거였거든요. 그게 찢어지거나 터지니까. 근데 거기서 근본적으로 얼마나 개선이 되냐. 줌백을 안쪽에 숨겼다는 얘기는, 외부 충격에서 줌백이 터지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터지지 않도록 만들어서 안에 인저트를 해서 이 바닥에 심어 놓은 거는 기본적으로 그거의 탄성이 풀렌지로 들어가 있다고 하면 대부분은 여기에 아웃솔 플레이트 이 강도의 지배를 받는 거지 그게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이퍼 제품 14대 이 밴드, 파워밴드니 뭐 스피드밴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게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설명드린 것처럼 준백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아웃솔 플레이트의 이 탄성을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준백은 결국 나이키 쪽에서 리터닝 에너지를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 있는 강도보다 준백의 강도가 더 강하지 않다고 하면 준백은 여기에 종속되어 있는 부차적 소재인 것 뿐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면밀하게 보면 지금 나이키가 하고 있는 축구화는 제대로 된 뭐라 그럴까요? 그 기술적으로 아니면 기본기 차원에서 축구화의 기본기 차원에서 보면 잘 만들어진 축구화는 아니다. 이 자체가 디자인상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여기 뭐 가운데 비어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잘 만들어진 축구화는 아니다. 물론 발의 착용의 편의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GT 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밴드가 적정한 이 발 사이즈 라스트와 잘 맞으시는 분들 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소재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도 해서 이 나이키 제품이 천연 가죽을 쓰는 제품이나 아니면 그 외 다른 인조 가죽을 사용하는 제품과 비교했을 때 더 탁월하게 좋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딩 브랜드로서의 기술적 진보성이 과연 다 브랜드를 앞, 나이키가 지금 타 브랜드를 앞다고 있느냐? 한 측면에서 보면 아니라는 거죠. 이 제품 자체가,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품 자체는 말씀드렸지만 이 신발을 이 발 라스트와 촉경이 잘 맞으시는 분이 신으시면 되게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고 발의 밀착성이 되게 높아요. 그건 제가 확인을 했었으니까. 다만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인조 가죽이 생각보다 지면에서 단단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이 AGA 플레이트, 이 AGA 플레이트는 사실은 인조 구장 상태가 꽤 좋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지금 GT1에서 GT2로 넘어와 있는 상황에서 나이키 축구화의 이 전개 방향, 축구화 개발에, 그걸 보면, 향후에도 나이키 제품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크게 기대할 바는 없다. 물론, 제가 기대를 하고 안 하는 거 상관없이, 뭐, 나이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사시는 거고, 저도 실착에 상관없이, 여부에 상관없이 나이키 제품에 뭔가 기술적으로 아니면 뭐, 돋보이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구입은 하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나이키가 쭉 보아왔던, 머큐럴 시동에서 보여줬던 아니면 GT든 아니면 뭐, 마지스타나 뭐 그런 여러 가지 형 사이로 형태에서 보였던 것을 기초로 보면 향후 그래도 지금 현재 예를 들면 GT3, GT4 그러니까 2023년 올 월드컵이 끝난 내년까지는 사실 크게 기대할 바가 없을 것 같다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뭐 플라이 프린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퍼를 생산하고 이런 방식에서 나이키가 이제 조금 더 사람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생산 방식 이런 것 쪽으로 가는 쪽에 나오는 차인 거고 그러한 기술, 플라이 프린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축구화의 성능을 개선한다든지 업의 착황을 개선한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나 뭐 나이키의 최근 제품들의 가장 큰 특징 역시 디자인성, 그 다음에 화려한 컬러성 이런 것들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니까 축구화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화려한 디자인을 가지면서 패션화되기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본다 그러면 역시 나이키가 아직은 아디다스나 다른 브랜드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느낌을 받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역시 나이키 나이키다 하는 감을 버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축구화의 본연의 기능 특히 축구화를 전문 프로 선수가 아닌 아마추어 레벨에서 축구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즐기는 과정이라고 할 때 발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괜찮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굳이 이런 뭐 나이키가 얘기하듯이 엄청난 기능이 필요 없다고 했을 경우에 굉장히 기본적인 모델, 기본적인 형태 축구화들이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될지 그리고 그러한 선호도들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될지 그런 것들은 뭐 향후에 어떤 제품들이 어떤 식으로 나와서 하는 것들이 결정을 해주긴 하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리뷰를 하는 동안에 또 제가 이 자료 정리를 하면서 최근에 한 20년간 나이키 축구화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전체적으로 나왔던 제품들을 리마인드를 해보면 역시 크게 기대할 바는 없는 것 같다. 지금 국내 인기 끌고 있는 아스레타나 아식스 C3나 아니면 미즈노 모렐리아
뭐 네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고등학생 레벨에서부터 지금 뭐 대학생 그다음에 뭐 K리그 선수 상당 부분이 나이키 아디다스에 이제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미주노 이런 쪽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점점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일본 J리그 같은 경우도 뭐 한 15년 전 20년 전이면 뭐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가 거의 다 지배를 하던 시절에서 지금 상당 부분 초중고 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일본 내 고등학교 대회 데이터를 내면 항상 미주노 1등이죠. 근데 그 선수들이 더 성장을 해서 올라간다 그래서 축구화를 뭐 미주노의 편량에서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어떤 불편함을 굳이 찾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나이키에 쭉 익숙한 사람은 계속 나이키 신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축구화를 사실 잘 못 바꾸죠. 많은 선수들도 나이키 신다가 갑자기 아디다스 바꾼다 품 바꾼다 이런 잘 못하는데 어쨌든 한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들이나 충성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추어든 프로든 기본적으로 축구화는 발에 신는 거기 때문에 신고 운동을 장시간 동안 90분, 100분 이런 시간을 신고 우리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기본적인 편안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으면 축구화가 과연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느냐. 불편한 축구화들이.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뭐 살아남느냐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그 축구의 판매 데이터의 추이를 보면 사실 저희 같은 리뷰가 주는 임팩트랄까 시장에 대한 임팩트는 영향성 거의 없다고 보더라도 저희 리뷰를 보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이미 편한 축구와 발이 편한 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발이 편함으로써 내가 얻는 이점이 뭐냐 하는 것들을 이미 체감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나이키가 가고 있는 방향 아디다스가 가고 있는 방향 그 다음에 특히 나이키가 브랜드의 원래 그 풀체인지의 기준 2년을 넘기고서도 좋은 제품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라고 내는 거는 정말 아무런 두 제품 사이에 차이가 없으면서 GT1, GT2 이런 식의 이름을 네이밍을 해가면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인 것처럼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제품을 판매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좀 더 소비자 입장 아니면 유저 입장 아니면 뭐 축구의 전문가나 뭐 전문가 이런 게 떠나서 그래도 나름 축구화를 사용해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러한 나이키 축구화의 발전 단계 과정 이런 것들이 향후에 더 기대를 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냐 아니면 향후에 새로운 나온 제품들이 과연 이러한 축구화에 어느 정도 눈을 뜬 사람들에게 충분한 만족할 만한 그런 제품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유니스포츠든 뭐 사카 프로 다이렉트든 그다음에 그 뭐 SR4U 이런 쪽에서 나오는 리뷰를 보더라도 사실은 제품 자체에 대한 엄밀한 평가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상당수의 이 협찬을 제공을 받거나 하게 되면 정말 그 제품에 대한 쓴소리를 한다든지 좋다 안 좋다를 얘기하기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개인의 발에 아니면 개인의 감각에 어떤 게 좋다 안 좋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협찬을 받게 되면 좋은 점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고 단점은 최대한 감출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리뷰를 한다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이 리뷰라는 것 자체가 그런 구조인 갖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런 입장에서 보면 뭐 저희가 하는 리뷰의 상당 부분도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 차원을 벗어나기 어렵지만 어쨌든 오랫동안 워낙 그 제가 어쨌든 간에 약 450켤레 정도의 축구화를 그 3, 40년 동안 지금까지 봤던 거에 비춰 보면 역시 나이키 축구화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한테 쏙 좋은 축구화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내가 그 플라시보 효과 이런 데에서 쉽게 노출되는 사람이어서 신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 새 신제품을 신는 쪽에서 보면 뭔가 기대하는 바들이 있고 나름대로 장점을 찾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저처럼 오랫동안 축구화를 봤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 축구화의 뭐 단점을 굳이 찾자고 해서가 아니라 신었을 때 착화감의 편의성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 기초해서 이 축구화들을 비판을 하고 비평을 하고 리뷰를 하다 보면
역시 나이키 축구화는 여전히 제 개인 입장에서 보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거기가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향후에 더 개선된다고 보기는 아니면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브랜드가 아니냐, 나이키 축구화는.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뭐 우연찮게 지금 팬텀 GT2를 제가 갖고 와서 빌려와서 원가 비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나이키 축구화에 대해서 오늘 뭐 주절주절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떠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언제 깨질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제가 이제 그런 경험들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홈멜 보라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또 그 아스레타 제품 TN006이라든지 그런 제품들, 또 제가 뭐 최근에 많이 느끼는 그 아디다스 제품들의 뭐 프레트 이런 제품들을 전혀 쓸 수가 없게 되는 이런 상황들,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느끼는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아마추어에서 축구를 즐기는 사람이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대선은 인조잔디니까 그런 인조잔디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맨땅도 개매에 대한 학생들, 그런 경우에 축구 선택은 조금만 더 본인들이 축구에 대한 이해를 좀 넓히고 폭을 단순하게 브랜드만 따라가지 말고 조금 더 다양하게 알아보기만 하더라도 훨씬 더 만족스러운 제품들을 찾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게 나이키가 본인 어떤인에게는 가장 만족스러운 제품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노력들을 조금 기울여야 되는 게, 그런 노력들이 기울어져야지 결국 우리나라 시장 환경을 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좀 더 다양한 브랜드들이 다양한 축구와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축구 이런 것들을 나오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GT를 보면서 제가 느낀, 나이키 브랜드를 통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라 그럴까요?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복잡한 심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GT2 제품은 뭐 실제적인 비교 이런 것들은 뭐 라이브 시간이나 아니면 따로 짧게 영상을 통해서 또 찾아뵙고, 그 다음에 퓨처 지금 최신 모델 1.3 모델인가요? 그 모델과 울트라 1.4에 대한 이전 모델과의 비교 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